적인 구경은 지금부터. 이쪽으로 와보세요. 아 여기요? 네. 오. 안내를 받아 방 안으로 들어서자 벽 한쪽을 가득 메우고 있는 형형색색의 수많은 작품들. 저게 다 머리카락이에요? 머리카락 작품이요? 네네. 이게 다 머리카락이라는 거예요? 예예. 예. 다 머리카락이에요. 와. 색깔이 이렇게 있잖아. 탈색해서 네. 컬러 다 입히고. 와. 머리카락의 변신은 무죄. 고고한 자태 뽐내며 피어있는 분홍 연꽃과 한올한올 결이 살아있는 연잎. 샛노란 꽃잎이 인상적인 해바라기는 금방이라도 튀어나온 듯 입체감까지 느껴지고 캔버스를 수놓은 화려한 색감의 꽃들은 실제 꽃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 재료의 특별함, 여기에 기술과 정성까지 더해진 독특한 머리카락 작품들. 이 모든 것이 그녀의 손끝에서 탄생한 것이라는데. 한올한올 살아있네요. 아, 머리카락이라는 게 저 멀리서 볼 때는 전혀 모르겠어요. 그래요? 모르게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뭐예요 이거는? 머리카락이야. 어머, 어머, 어머. 바로 이것이 작품의 재료. 여기 머리. 뭐예요? 굉장히 건강한. 와. 건강한 부분이에요. 지금 머리카락이 많이 없어요. 요만큼 요렇게 나오기가 진짜 힘들어요. 그렇죠. 지금은. 파마나 염색 머리는 사절 때문에 재료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어, 안녕하세요. 어서 와. 나 오늘 머리 좀 하려고. 이렇다 보니 손님을 보고도 주체할 수 없는 머리카락 욕심에 재료 보듯이 길러다니까. 머리 좀 길러다니까. 펌 좀 하지 마. 길러라. 왜 펌하려고 머리 좀 길러라니까. 아니 파마하러 왔는데 파마하지 말라고 머리 길러라 하고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파마하시는 손님들이 오시면 막 파마도 하지 말고 긴 생머리를 유지해라고 막 이제는 많이 좋아진 건데도 생머리 보면 완전 환장을 하죠.